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해볼 것은 은월 200부터 250까지 제가 어디서 사냥했는가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210까지 사용했던 사냥터는, 맵을 내려놔야 되겠다. 서쪽길, 동굴의 서쪽길 2라는 곳인데요. 왜 여기서 했는가?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. 다른 곳에 자리가 없었거든요. 다른 곳에 자리가 없어서 사냥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. 그냥 밀고 나가는 식의 사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간단하죠? 왔다 갔다. 이런 식의 사냥으로 거의 여기서 210 찍었던 것 같아요. 뭐 동굴 아래길이 이렇게 제일 좋겠지만은 매소나 이제 다른 외적으로 뭐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숨겨진 호숫각, 숨겨진 동굴 이렇게 이제 버닝에 따라서 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. 정확한 것은 이제 전투 분석 시스템이 있으니까는 이걸 이용하면은 경험치, 매소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으니까는 제가 했던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맵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. 네, 다음으로 갔었던 데는 추추죠. 210을 찍고요. 초반에 저도 2킬, 3킬 막 이랬거든요. 그래서 포스를 올리는 동안에 데미지가 안 나와가지고요. 많이 갔던 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많이 왔었죠. 여기도 사냥법이 똑같아요. 은월은. 아이고, 깜짝이야. 머나 물결 피어. 어서 오십시오. 여기도 간단합니다. 똑같아요. 사냥 똑같아요. 후방 이동을 이용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제일 좋고요. 간단하죠. 여기도 많이 했었고요. 다음 사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초반에 이제 포스가 안되다 보니 이 앞에서 했었고요. 이제 다음에 갔던 데는 좀 이제 2킬이었나요 제가? 그래가지고 왔던 곳, 동굴 몽땅 동굴섬 1이라는 곳인데요. 여기도 사람이 있네 자꾸. 여기도 사냥 뭐 딱 봐도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요. 은월이 간단해가지고. 간단합니다. 여기도 2킬 정도 되면 그래도 다 비벼볼만 하더라고. 간단하죠.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돈 한 번씩 주워주는 느낌.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포스가 돼서 갔던 곳이죠. 여기도 처음에 갈 때 2킬인가 3? 2킬? 2킬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. 얘 펫 옮겨서 쓰는 거죠. 네네. 다음 사냥터는 이제 누누이 얘기하자면 버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점. 여기는 사냥이 똑같아요. 밀고 나가는 거죠. 밀고 나가는 식의 사냥이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요 끝에를 정리하기가 좀 힘들 때는 김운진을 이용해서 설치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적당한 캔슬과 적당한 밀어치기 정보 이렇게 하시면서 격려 사냥까지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대강 이런 식입니다. 이해하셨나요? 이렇게 하였고요. 참고로 공석이 하나 딸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물약을 먹던지. 잼스톤 먹고 다음 맵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230까지 여기서 했습니다. 225까지요. 이제 그 다음 사냥터로는 레일런을 안 갔던 얘기죠. 아주 쓸데없는 없는 팁인데. 이거 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. 자,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시기타 5 사냥하는 방법인데, 말 그대로 버닝이 높은 지역이에요. 그렇죠? 요런 사냥.
이렇게 내려가면은 올라가는 게 없어요. 그래서 드림브레이크 다시 눌러가지고 다시 내려가는 방식. 정말 고난이도 사냥법이거든요. 네네. 어쨌든 저는 경유에서 225까지 했던 적. 다른 데는 왜 안 갔는가? 제가 전투 측정을 해본 결과 다른 맵에서는 별로 경유보다 좋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. 경험치도 경험치였지만은 그렇습니다. 다음 맵 아르카나를 가보도록 하죠. 아, 저 안 했어요. 저 말했다시피 안 했습니다. 아, 은월의 최고의 사냥터. 제가 거의 제일 자주 있었던 곳이죠. 칸손으로 가능한 사냥터죠. 점프 공격을, 점프 폭력권을 써주시고요. 여기서 떨어지기 직전에 후방 이동을 쓰게 되면은, 방향키를 안 쓰고 사냥이 가능합니다. 후방 이동 딱 눌러주시면은.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사냥터예요. 은월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본 결과, 여기가 제일 편하고 좋고, 그래요. 그 다음 사냥터로는 어디가 있겠냐. 요런 데도 가능하거든요. 은월이 Y축이 높다 보니까는, 여기도 원전 컷이 되긴 하더라고요. 버닝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고. 대신 좀 까다로워요. 점프에도 잘 맞춰야 돼가지고. 무슨 느낌인지는 아시겠죠? 후방 이동도 잘 써야 되고. 좀 사냥이 이상한데. 이런 사냥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제가 라인을 다 해본 결과 비슷해요. 윗길 라인 다. 여기도 동일합니다. 경험치적으로는 비슷한데, 그렇다면은 당연히 어디서 할지는 다 정해지는 거죠. 우리 위에도 다거든요. 지금 잘 안 다가지고.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 옆에도 똑같습니다. 그 외적으로 편한 사냥도 많아요. 여기서 하는 이유는 몬스터 수가 많아요. 다른 맵에 비해서. 경험치는 다 비슷해가지고. 맨 처음 제가 갔던 사냥 곳을 추천드리고 있답니다. 대강 이런 식의 사냥이고요. 다음 지역은 모라스겠죠. 거의 240몇 가지 했던 것 같아요. 다음 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곳은, 일단은 제가 여기서밖에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, 예전에는 버닝이 많았는데 요새 버닝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많이 했던 것은 여기서 4회에서 많이 했었습니다. 이유는 제일 맵이 좋아요. 다는 데도 많고. 간단하게 시작을 이렇게 했으면은, 그럼 여기서 뭐 정령의 화신을 한 번씩 써준다든지, 그죠? 뭔가 좀 원활하죠? 이런 식의 사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끝냈으면은 여기서 다 시작해주고. 이런 식의 사냥. 이해하셨나요? 네네. 은호라고 이러다 샤오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. 은호 Y축이 높다 보니까. 이런 식의 사냥을 했었고요. 다음 맵으로 제가 어디를 갔었냐. 이제 좀 데미지 좀 됐다. 좀 올라가지고. 다음 맵으로 갔던 곳은 마지막 사냥터죠. 마지막 사냥터. 여기 폐쇄구역 2라는 곳을 갔었습니다. 여기는 다요, 위에까지. 그죠? 여기서 시작하면은 또 반대로 가잖아. 여기서 정령의 화신이 위에 사는 게 되게 중요한데. 이런 식의 사냥이고요. 그래서 제가 여기서, 여기가 안 닿거든요. 그럼 김은진을 여기다 좀 설치해주는 편이었고. 정령의 화신이 또 랜덤으로 터지다 보면은 위에까지 닿거든요. 그걸 이용해서 사냥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? 이런 식의 사냥 200부터 250까지 했다는 점입니다. 다른 게 뭐 있나? 그 다음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, 제가 그 다음 지역은 데미지가 안 돼서 못 갔거든요.
개인적으로 간다면은 트리에페 4종 4였나? 4였던 것 같아. 4가 그나마 할 만한 것 같은데. 잠 한번 가볼게요. 아 잠시만요. 아 좀 멀어가지고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괜찮다던데. 아 아니네요. 열심히 잘하면 달 것 같은데. 어쨌든 개인적으로 제가 갔다면은 여기 말고 여기도 말고요. 아 여기입니다. 여기서 했었을 것 같아요. 아 여기 아닌데? 아 여기 아닙니다. 미안합니다. 아 근데 여기도 괜찮다. 원킬 나면 좋아 보이네. 아 여기 맞나보다. 여기 맞는 것 같아요. 아 맞습니다. 여기입니다. 여기입니다. 어 뭔가 느낌 나오죠. 원킬일 경우에 느낌 나오죠. 이런 식 사냥. 한 바퀴 왔다 갔다. 그리고 두 번째 사냥터.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도 원킬이 난다면은 여기가 더 편하긴 한 것 같아. 여기만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. 어 이런 식의 후방 이동과 왔다 갔다 이제 젠이 딱 됐을 때 다시 가는 어 왔다 갔다 해서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2킬이라서 여기까지는 못 왔고 그래도 스킬 쓰면은 원킬 났었던 것 같은데. 나쁘지 않아 보이죠? 어. 딱 제니 되기 전에 다 잡을 수 있다는 거.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. 아, 이상으로 200부터 250 사냥터와 대강 사냥 방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? 없는 것 같군요. 이것으로 200부터 250 사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